예능 속 캐릭터 유영석을 만나보면요 막 나가는 질문과 언행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공격형 캐릭터가 있습니다. 강호동, 박명수, 이경규 씨가 있죠. 공격형. 다 망쳐버린 거 아니야 왜? 사람의 호통에 당황하고 쩔쩔매는 모습으로 웃음을 선사합니다. 수비형 캐릭터. 이하늘, 김국진, 이윤석 씨 수비형. 다른 캐릭터들 사이에 중심을 잡아주는 화합형 캐릭터. 아니 그게 아니라. 유재석, 김 씨, 박미선, 화합형. 그리고 흐름과 상관없이 돌발 발언을 합니다. 어떤 소원이요? 그래서 재미를 주는 깐족형 캐릭터죠. 통일을 원합니다. 통일을 원한 겁니다. 한국 통일. 다시 줘. 빨리. 야, 너도 한 200억 달라고 그래. 다시 나눠볼게. MC몽, 은지원, 김성민 씨가 깐족형. 야, 너 내가 올해 네. 새해 선물로 호 하나 줘줄까? 호야? 어떤 호요? 도산 안창호 이런 것처럼. 네. 안에 한용 이런 것처럼. 네. 너 허당해라, 허당. 허당 캐릭터가 탄생하는 순간인데요. 예능 속 캐릭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? 그럼 극장르의 캐릭터는 작가든 아니면 연출자든 미리 그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캐릭터라 치면 예능 프로그램의 캐릭터는 기획되는 게 아니라 발견되어진다라는 발견되는 것이 강합니다. 같습니다. 예능 프로그램에서 캐릭터만 잘 잡아도 네. 프로그램 내에서 빛을 볼 수 있는데요. 형 별명 이제 장트라블타. 장트라블타입니다. 일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다 보면 또 그 사람만의 또 다른 성격이 나오다 보면 그게 바로 캐릭터가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뭐 지금 불편하지 않아요. 이제 초딩이라는 별명 뭐 누구나 쉽게 친근해질 수 있고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아요 저는 사실. 어이, 캐릭터가 자리를 잡고 인기를 얻으면 다른 분야에서도 몇 배 시너지 효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. 뭔가 이제 자신만의 캐릭터들을 구축하는 것은 자신을 알리는데 상당히 필요한 요소이긴 한데요. 단지 이것 역시도 또 하나의 틀이 되면은 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역시 또 하나의 독이 될 수도 있다. 어떻게 그것을 다시 또 극복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갖출 것이냐 하는 것이 또 연예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소달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달콤살벌한 예능 속 캐릭터. 또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 여러분들 기대해 보십시오. 와우. 굴뚝덩이 바보 온 달 지현우. 억지생 처녀. 내가요. 성광도 안 할게요. 두 분이 만나 무슨 일을 벌린다고 하는데요. 성광인가 풍광공주가 남상미 씨겠죠? 네. 그러면 바보 온다? 네, 바보 온다. 그렇군요.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. 월화 미니 시리즈 천하무적 2편강은 바보 온 달과 평강공주 서로가 주는 재미 위에 네, 즐겁고 발랄한 꿈찾기 몸 활동을 더한 드라마인데요. 지현우 씨 너 출신 얘기밖에 안 나와요. 무슨 얘기인 거예요? 왜 그랬을까요? 네. 현우 씨가 고생이 많아요. 네. 제가 그렇게 사진 찍지 말라 그랬는데. 아, 뭐 그냥 풀러다. 네. 니들 변태야? 왜 옷은 벗기고 난리세요?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? 나 온달이야, 온달! 첫 촬영부터 과감하게 상반실을 노출한 채 건달들에게 거세게 반항하는 지현우 씨. 결국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. 어우,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? 실감나는 연기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. 위험해 보입니다. 지현우 씨 실제로 이렇게. 예, 봤어요. 저는 어떻든가요? 저는 맞았어요. 네? 벗었더니 외모로? 아니 예, 벗었더니 몸매가 마음에 안 든다고. 아, 네. 현대와 고구려 시대를 넘나드는 천하무적 2편강. 최명길, 기룡우 씨를 비롯해 차예련 그리고 김홍수 씨까지 반가운 얼굴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바보 온 달을 잡으러 온 평강공주 기생집에서 아주 땅 팔렸는데요. 다음에 다시 올게요. 이놈이 까미. 다음에 다시 올게요. 터프한 평강공주 남상미 씨. 한자 어디 맞았나? 차예린 씨 사극하기 참 힘들죠. 한 작품에서 두 가지 장르의 이제 역할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이렇게 사극 분장을 하고 가채를 거의 예, 처음 써보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재밌게 그리고 네. 코믹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액션은 기본. 배우들의 몸고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
재밌겠다. 그냥 투닥투닥 알콩달콩 코믹 로맨스 뭐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. 액션 드라마예요. 왜 액션 드라마인지 확인해 볼까요? 다액을 잡으려면 두 손으로 당모가지를 그무제 힘을 꽉 쥐어 살짝 틀어! 액션 때문인가요? 팔에 제가 상처가 났더라고요, 남편이 씨 팔에. 생각 목을 잡는 씬이 있었어요. 그거를, 그러니까 자기 목을 잡으니 닭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. 그 닭의 운명은? 바로 먹었어요. 우리 여배우 이렇게 나 긁히고 이러고. 있는데 병원 가서 파상풍 주사 맞고 있을 때. 주사 맞고 있을 때? 닭볶음탕. 복수한 거죠, 닭한테. 어머! 동갑이시면 사실 저도 84거든요. 아 네. 진짜요? 왜요? 아 한참 선배님이시죠. 네. 농담도 참 잘하시더라고요. 아 선생님 원래 이러시구나. 계속 물리던 지현우 씨. 미안하다 친구야. 이렇게 친구 됐습니다. 알콩달콩 박수무돌 코믹 로맨스 KBS 새 월화 미니시리즈 천왕적 2편과 지금 사람들이 웃고 싶어 하잖아요? 네. 네.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. 비타민이 될 수 있는 드라마. 비타민? 네. 천왕적 2편과 화이팅! 11월 9일 첫 방송입니다. 콘서트 10월에 눈 내리는 마을이 개최됩니다. 이소라, 김태우, 시스로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준비한 특별 공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. 저희 연예가 중계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,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. 건강 조심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, 고맙습니다. 널 불러